나왔는데 집사람이 이제 저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한 30분 하고 난 뒤에 나와서 내 다방에 앉아가지고 물어봤어요. 너 아버지 뭐라 카더노? 그거 구름 잡는 놈이다. 택도 아닌 놈이다. 그런 놈이 고시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인다. 이래 버렸어요. 우리 때 너 엄마는 뭐라 카더노? 이래 물으니까 참 착한 사람 같다. 그러니까 잘 잡아라 그러더라고. 그럼 너 아버지 말이 맞나 엄마 말이 맞나 이래 물으니까 내 나이 이제 21살인데 나도 어른 된데 내 마음대로 합니다. 그럼 네가 내가 좋나 이게 좋다요. 그래가지고 사실 고시 되는데 4년 더 걸렸어. 4년. 그래 4년 있다가 이제 합격을 하고 우리 장인어른한테 우리 각시가 이제 합격하는 날 전화를 했어요. 전화를 하니까 그때는 사법시험은 2차 시험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때는 면접만 보면 돼요. 근데 2차 시험 결과는 신문에 안 나와요. 3차 돼야지 이제 다 나옵니다. 홍수만 고시됐다고 전화를 하니까 우리 장인들은 첫마디가 지 손에 장을 찢인다고 했으니까 첫마디가 신문에 안 났다 하고 끊어버렸어요. 그런데 3차 끝나고 10월 말에 인사하러 와가지고 내 딸은 데리고 갑니다. 내 고생 안 시킵니다. 대신 자녀들은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마소. 내 집에 못 오겠어. 내 장모만 오소. 이래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을 내 부안 출포 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26년간 못 오겠어요. 절대 못 오겠어요. 우리 장모님만 내 모시고 그리고 용돈도 검수할 때 이제 돈 좀 있으면 우리 장모님한테 주면서 이 영감태의하고 갈랐으면 내 절대 앞으로 한 푼도 안 준다. 그래가지고 내 26년간 그랬어요. 그랬는데 왜 그랬냐. 제 엄마가 아버지는 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.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. 제 아버지가 41살 때 제 엄마가 39대 아들 하나 보려고 하다 저를 낳았습니다. 마지막에 이 낳아나니까 참 귀하게 컸는데 우리 집이 이제 워낙 쫄딱망해서 돈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막노동으로 이제 쭉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조순석 경비원 하다가 그 당시에 아마 74년도 당시에 현대조선소의 경비원 일당이 800원이었습니다. 800원. 800원 받고 그래 생활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20년 더 사시다가 재국회의원 되고 14일 만에 돌아가셨어요. 96년도. 그래 할 때 처음에 이제 각시 딛고 오려고 하니까 눈에 안 차죠. 각시가. 그래도 나는 없는 살림에 빚을 내서 내 아들 대학도 보내고 그래 했는데 군산 여상 졸업하고 전라도 전에 데리고 오겠다고 하니까 눈이 안 차죠. 싫죠. 그런데 또 장인어른 집에서는 또 저보고 싫다 그거. 그래가지고 한동안 고생하다가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엄마한테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. 우리 장인어른 좀 용서해 주소. 그러니까 절대 용서 안 한대요. 내 아들을 갖다가 내가 그래 귀하게 키워가지고 그래 했는데 감히 내 아들을 깔봐? 그럼 용서 안 한대.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용서를 안 했어요. 그래서 내 장인들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. 우리 엄마가 용서를 안 하고 돌아가셨다. 그러니까 나도 용서 못 한다. 26년간 있었는데 결국 장모님 임종도 제가 했고 그 아들이 서 있습니다. 있어도 장모님 임종도 제가 했고 장인어른은 마지막에 서울대학병으로 옮겨갖고 제가 한 6개월 모시다가 돌아가셨어요. 장인어른 임종도 제가 했습니다. 그래서 내 좀 관계를 푸는 일이 있습니다.